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섯 번째 날 대담한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8절 말씀입니다.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이후에 구체적이고 작은 것까지도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도를 들으신다, 또 듣고 계신다, 이런 믿음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할까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친구라는 이유로 일어나지 않더라도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이웃들을 다 깨운다면 그가 일어나서 무엇이든 필요한 것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려는 말은 이것이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발견할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흥정하지 마라. 솔직하게 말씀드려라. 필요한 것을 구하여라. 우리는 쫓고 쫓기는 게임이나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 어린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살아있는 뱀을 접시에 담아 누가 그 아이를 무섭게 하겠느냐? 너희 어린 딸이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거미를 주며 아이를 속이겠느냐? 너희가 아무리 악해도 그런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자기 자식에게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킨다. 그렇다면 너희를 사랑으로 잉태하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간절히 구할 때 성령님을 허락하시고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 생각나는 우리 아이가 있습니다. 수혁인데요. 수혁이는 때를 어떤지 못 듣든지 항상 구합니다. 그리고 항상 요구하고 또 항상 찾습니다. 찾는 것은 아이패드고 구하는 것은 아이패드를 보는 것이지만 아빠로서 이렇게 볼 때 용기 있게 계속 구하고 구하니까 이게 너무 많이 보면 안 좋지만 주고 싶은 마음이 저 안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러고 있다가 슬림이랑 수아는 옆에 눈치 보고 이제 수혁이가 허락을 받으면 어느덧 책에 다가와 자기도 들어갈라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작은 것까지도 구할 수 있다.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시간과 장소를 주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기록하라 라고 했는데 제가 6월 4일 목요일에 간단히 기록했던 제 기도 노트를 부끄럽지만 공개하겠습니다. 6월 4일 목요일, 권사님께서 잘 살고 있냐며 한 권사님께서 장을 봐주셨어요. 그리고 아이들 먹고 싶은 거 사주고 싶다 하셔서 제가 차마 거절할 수 없어서 마트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는 겨울 이불을 다 모아다가 한가득이었는데 저희가 다섯 식구니까요. 그걸 다 빨았고 또 저는 아이들과 집에 들어와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설거지통은 대접현상같이 항상 한 것 같은데 가득 차있는 그런 것을 요즘 경험하게 됩니다. 오전에는 10시부터 12시까지 이민자보호교회 미팅을 했고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밥 먹기 전에 아이들과 동네 한 바퀴를 걸었어요. 아내는 역시 저녁 준비한다는 핑계로 안 나갔다. 저녁을 먹는데 누군가 또 치킨을 배달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우리 가족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도 않았지만 차고 넘치게 주셨다. 부쩍 큰 아이를 보며 건강하게 자란 모습에 발도 거의 아빠만큼 커진 딸 그 발을 보고 또 키도 큰 것을 보고 또 힘도 세진 것을 보고 한 번은 이제 아이 체형 교정 해주기 위해서 그 발꼬락 힘으로 수건 땡기는 씨름을 했어요. 수님이랑. 근데 제가 왼발 져준 게 아니라
계속 졌어요. 발꼬락 힘이 수명 얼마나 센지 제가 계속 졌습니다. 또 피스메이커스라는 미주 청년 사역 그룹에 초대가 되었다. 캐나다, 호주, 서부, 미 전역 또 세계 각지에서 사역하는 모습만 보아도 다양하게 부르신 곳에서 열심을 다하는 모습에 풍성한 교제가 기대되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제가 그냥 하고 있었던 일들을 노트에 끄적끄적 썼습니다. 근데 제가 쓰고 나서 보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도 않았지만 차고 넘치게 주셨다. 그런데 여기 빠진 게 있었더라고요. 오늘은 안 구했을지 모르지만 제가 그 전에 구하며 기도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때 또 내가 기대하는 시간이 아니더라도 나의 기도를 듣고 계셨고 지금도 응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작은 것 하나까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기도 노트 적으시고 또 오늘 특별히 제목처럼 대담한 기도 이거 말도 안 돼 하나님 안 들어주실 거야 하는 기도까지도 대담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아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게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또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또 뵙겠습니다. 댓글도 편안하게 마음껏 감동되는 대로 남겨주시고 또 기도가 필요한 분들에게 말씀 묵상 영상도 나누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너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또 뵙겠습니다.